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사톡톡 진행을 맡게 된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상우 교수입니다. 우리 주변의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와 다양한 이슈,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톡톡 이번 주부터는 다양한 코너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먼저 뉴스 큐레이션 코너에서는 한 주간 화제가 됐거나 시선을 끈 의미 있는 뉴스들을 살펴보고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지역의 뉴스, 주요 이슈와 사회적 화두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영남권 지역을 뜨겁게 달군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란을 다뤄봅니다. 새 코너 소셜 해시태그에서는 보도국 디지털 미디어팀 도성진 기자와 함께 SNS에 나타난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사톡톡의 첫 순서, 이번 주 주목할 뉴스를 선정한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곤척 룰을 속속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군요. 네,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룰을 확정했습니다. 뭐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현역 의원들 그 경선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전략 공천을 최소화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곧 방침을 정할 텐데요.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 후보가 강한 지역에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고, 이럴 경우에 대구 수성갑, 북을 그리고 경북 구미가 대상 지역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수성갑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많습니다. 매일신문 보도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대구나 서울 종로에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뭐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성갑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부겸 의원에 대항할 만한 사람으로 비중 있는 사람이 올 것이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수성갑은 지난 총선 때 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게 유일하게 내어준 지역구이기 때문이거든요. 격전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부겸 의원에 그 맞서서 한국당에서 누가 출마를 하더라도 이 당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빅매치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지는 사람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기든지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름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의 낙동강 녹조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낙동강 강정고령보 지점에 그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낙동강만 좀 녹조가 나타나고 있고, 금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왜 그렇죠? 그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를 좀 보자, 그래서 보수문을 좀 열어보자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금강과 영산강은 수문을 연 상태고 낙동강은 일부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수문을 열면 농업 용수가 부족해진다라는 농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강물 수위가 낮아져도 취수가 가능하게끔 양수시설 개선하는 데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달성군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지자체 모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겠다는 지원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뭐 농민들 반발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 눈치를 지자체들이 보면서 네. 국비를 받을 경우에 보개방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겠다는 지원금을 안 받겠다. 그럼 환경단체나 딴 데에서는 반발 같은 게 없나요? 예,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환경단체들이 국비를 받아서 양수시설을 개선하라 이렇게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인 양성주간을 맞아서 관련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는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던 12개 행사 가운데 8개 행사에서 그 의전을 여직원들을 전담시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전, 여기서 말하는 의전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지요? 예, 이렇게 협약식을 하면은 그 기관장 사인을 받기 위해서 네. 대기하는 역할인 겁니다. 네, 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450여 명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파업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1,45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5에서 11% 정도입니다. 파업에 참가한 인력 대부분이 급식 조리원 분들이어서 파업 첫날 3일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 200여 학교에서 급식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사항이 어떤 게 있죠? 네, 핵심은 임금 교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일을 오래 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구급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의 한 66%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80%까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조는 기본급 6.24%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1.8% 정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 노동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본금 160만 원대를 받고 있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방학 때는 근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9개월의 월급으로 1년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자체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더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네, 복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유급 병가 일수가 21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한 60일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준도 조금 비슷하게 맞춰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면 비슷한 정도로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입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대구와 경산, 서울같이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경산과 대구 달서구, 수성구에서 그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일부 건물들은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공용 전기나 수도요금이 체납이 되고 뭐 TV나 인터넷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들을 정말 괴롭히는 거는 전재산 같은 이 보증금을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거든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입자들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서 대처를 하더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보호망이 너무 부실하다면서 현행법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윤혜 기자가 브리핑한 세입자 올리는 깡통주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윤인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깡통 원룸, 깡통 주택, 깡통 전세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깡통 주택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요? 흔히 우리가 깡통이라는 표현했을 때 속이 빈 것을 깡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어떤 집이 담보물권으로 인해서 그 전세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네. 그때 이러한 그 집을 깡통 전세 혹은 깡통 주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돈보다 전세금 가치가 더 높아진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주는 경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흔히 얘기할 때 깡통 주택이 생긴 사람들이 나는 속았다. 네네. 공인중개사를 믿고 나는 계약을 했는데 공인중개사한테도 나는 이거를 공인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 속았다, 잘 모르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도 이 주택의 현황을 100%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파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를 보고 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런 권리관계들이 등기부에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로서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깡통 주택 현황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전국적으로 이런 깡통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기획사기고 또 하나는 무리한 갭투자입니다. 먼저 무리한 갭투자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국내 집값이 오래전부터 상승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은행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전세를 구하기 힘든 전세난까지 발생했죠. 이때 전세값이 매매값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부동산 경기 호황 시절에 집주인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에 그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 대출금 갚으면서 다른 집을 사고 또 은행 대출을 받고 네. 이런 연쇄적인 현상들이 있다가 결국에 이제 집값이 자기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시기가 오니까 네. 이제 그 깡통 전세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획상의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전세권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현실할 목적으로 전세권자를 기망해서 전세권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를 해서 네. 세입자가 믿고 일단 입주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주인도 나는 속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결국은 세입자는 그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본인이 무조건 속일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이제 상의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본인이 그냥 속일 의사가 없었다고만 해서 이게 상의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통 네. 근데 여기 보면 피해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법적인 보완을 물론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네. 현재 있는 법 내에서 그래도 앞으로 계약을 하거나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이 준비를 하는 분들이 어떤 점을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집이 깡통주택, 깡통전세인 거 알았을 때 그때 대처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을 계약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계약자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등기부등본과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고 온 집과 전세집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등을 그 권리관계를 보고 권리관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통해서 전입세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그 다가구 주택 경매로 갔을 경우에 다가구 주택의 가치가 매매가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 전세권들 선순위 담보권이 그 집의 매매가의 한 5, 60%가 넘는다고 했을 때 그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잔금 당일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위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꼭 가입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는 꼭 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면 의심을 한번 해보라. 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주의사항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자기가 이런 일이 닥쳤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 그 대항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항력이라 함은 이게 저희가 이사를 가면 그 물건을 집에 살지 않습니까? 네, 네. 살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데 그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부득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임대차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명령을 꼭 받고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도 본인이 그 순위를 자기 순위에 맞게 변제를 받을 수 있지.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면 대항력이 이제 없어져서 경매를 통해서 변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이 깡통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법률 구조공단에서 발생 여러 케이스를 보셨으니까요. 네. 입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활동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